예, 이번에는 그 2-5의 거짓마침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거짓마침은 그 예전에 했었죠. 2-5-1 대신에 그 원의 대리코드인 3도나 6도로 해결해 주는 게 거짓마침이죠. 그런데 이렇게 거짓마침 같은 경우가 그 마이너스 7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시 2로 보고 나서 다시 또 연속적으로 2-5-1으로 계속 연속 진행이 가능하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속 진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2-5 거짓마침. 일단 3도 마이너스 7을 먼저 보겠습니다. 또 이거를 다시 2로 보고 2-5 거짓마침, 2-5 거짓마침, 2-5 거짓마침. 쭉 가서 마지막에 2-5 거짓마침.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겠죠. 그런데 이 거짓마침에 의한 연속 진행은 일정한 조성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.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2-5 거짓마침이 시키고, 그 다음에는 D키고, E키고, 이런 식으로 키가 계속 바뀝니다. 이런 그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그 조바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 한줄더 써보면은 그 B-7부터 시작하면은 A키부터 시작해서 2-5-1 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쭉 가서 2-5 거짓마침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. 얘네들은 전부 그 온음으로 이런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6도로 떨어졌을 때 역시 2-5 거짓마침 6도 역시 기준으로 해서 2-5 거짓마침 2-5 거짓마침 끝까지 와서 2-5 거짓마침에서 또 역시 순환이 되겠죠. 이그 샵계통의 조를 플랫으로 플랫계통의 조로 바꾸면은 역시 또한 줄이 만들어지는데 2-5 거짓마침 쭉 해서 2-5 거짓마침 이렇게 그 12키가 또 나오게 되죠. 이렇게 6도로 떨어졌을 때는 얘네들이 전부 5도권 간격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짓마침에 의한 그 연속 진행의 일부분을 그 실전에서는 그 조바꿈 할때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뭐그 거짓마침으로는 그 코드 진행을 끝내거나 뭐 곡을 끝낼 수는 없고 뒷정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? 예전에 했던 겁니다. 그럼 다음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